용을 꿈꾸는 야인들의 세상 바라보기. 박원철, 이경용 전 11대 도의원과 함께하는 월간 야인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예,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만나는 월간 야인시대의 시간. 제가 한 달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이경용 전 의원 두 분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싶어합니다, 두 분을. 아, 사실이죠. 전 사실관계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두 분 잘 지내고 계셨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의정활동할 때는 여름휴가도 제대로 챙기기가 좀 쉽지 않았었잖아요. 이경희 의원님은 뭐 휴가 좀 다녀오셨습니까? 이번에? 거의 뭐 휴가 뭐 의정활동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예. 요즘은 사실 제가 한 주말마다 야유회다 행사다 쫓아다니면서 한 하루에 한 500명하고는 악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바쁜 행보를 예, 예. 이렇게 보내고 있고 예.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예, 예. 이 저기 농작물 같은 경우도 이제 피해들이 많아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예, 예. 제주도에 감귤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예. 감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경용 의원님의 말씀 들으니까 뭐 얘기는 안 나오는데 저는 자꾸 총선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요. 그러게요. 열심히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박원철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데가 사실은 중산간지 지역이잖아요. 예예. 그런데 그 열대야 이런 게 잘 없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그렇죠. 요즘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고 상당히 예예. 좀 덥습니다. 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겁죠.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가 특히 또 제주 서부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은 예. 또 소위 월동채소라고 하는 작업 준비들을 하고 계신데 예. 굉장히들 고생들 하고 계세요. 보면 정말 예. 안타깝고 지금 뭐 그 묘종이라고 하죠. 예, 예. 그 묘종들이 다 뭐 타들어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되게 고생들 하고 계신데 정말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가셨으면 예, 좋겠다. 예. 지금은 이게 기후 위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재앙이라고까지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로 다가오고 예.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좀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두 분 제가 좀 이번엔 편안하게 좀 휴가를 보내셨냐고 여쭤봤더니 다 계속 걱정만 하고 계셨군요. 이 제주도에 대해서. 늘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그렇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 제주도적인 걱정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일부의 제2공항 관련 이야기 해보겠다고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27일에 오영훈 지사 기자간담회를 가졌고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 이 얘기들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고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접수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의견은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 오늘 또 그걸 전달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입장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입장을 좀 밝혀라라는 얘기를 제주도 전역에서 양쪽 진영 모두에게 다 듣고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자 지금 뭔가 얼굴에 신비가 불편하시에 저부터 박원철 의원님. 아니 왜냐하면 제2공항 관련된 목소리를 워낙 많이 내오셨었잖아요. 뭐라고 도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난감해지긴 한데 예.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영훈 지사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쭉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이제부터 정치가의 역할보다 행정가로서의 역할도 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가의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아마 이 방송에서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예.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매우 아쉽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 새로운 국면이다로 표현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다는 것은 주민투표 실시 건의 안 한 부분 말씀하시는 아마도 겁니까? 아마도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예. 주민투표는 물론 아까 뉴스에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도민들이 그렇게 뭐 요구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예. 전국적인 사안으로 되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만 보더라도 아 갑자기 양평으로 튑니까? 지금 현재 예, 예.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저희 민주당 지도부들이나 보면 국책사업과 관련돼서 예. 주민투표에 의해는 계속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죠. 예, 예. 제가 갈등해소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쭉 주민투표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예. 공론조사 얘기도 했었고 심층 여론조사 얘기를 했었는데 심층 여론조사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당시에 국토부 관계자들,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들도 주민투표와 관련돼서는 국책사업, 예. 모든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SOC 사업에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상당히 국책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읍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 요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지난번 소위 지난번 환경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려를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조건부 협의로 바뀌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원희룡 장관도 검증위원회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 예. 근데 최소한 검증위원회라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좀 아쉽죠. 아, 양평에 꺼낸 검증위원회를 우리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도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는 이게 환경부에서 반려했었단 말이죠. 근데 현재는 예, 예. 지금 조건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달라진 사안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오영훈 지사가 좀 건의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네,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주민투표 관련돼서도 지금 한 2만 5천 건 중에 50%가 넘게 예. 주민투표 얘기를 했었고 예. 지금 오늘 아마도 발표된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도민투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언급은 해주는 게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지만 아마도 오영훈 지사께서 다른 어떤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뭐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아마 있습니다. 아마 행정가로서의 현실을 더 고려한 결정일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경영 의원님께도 여쭤보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 이거 이렇게 가부간의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의견만 전달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제가 그동안 오영훈 도정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예. 오늘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이 주민투표 실시는 애초부터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게 주민투표 실시 시기도 문제고 그 관련된 예산의 문제도 예. 되고 또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기속력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예, 예. 또 국토부에서 이거를 받아줄 것이냐 현실성의 문제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도지사가 되고 나서 상당히 의사결정권자로서 정치적 부담이 되는 이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예. 하기에는 그래서 또한 이제 국토부가 좀 강력한 공항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로서 국토부의 의지를 꺾일 수 있느냐 예.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애초 이것은 주민투표를 포기했다기보다 예. 처음부터 되지 않는 것을 그냥 확인한 절차에 불과하다. 다만 도민들의 뜻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예. 국토부의 의견 전달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옮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국토부에다가 모든 것을 공을 넘기는 것으로 이제는 이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박원준 의원님 지금 땅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한숨을 푹 쉬셔서.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예, 아니 근데 저 이경영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좀 한 가지 드는 생각인데 형식적으로는 좀 중립적인 그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경영 의원님이나 박원철 의원님이나 받아들이는 것이 이건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고 제2공항을 사실상 그 국토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에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랄까 그 자기 결정권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해왔던 오영훈 지사의 입장과는 좀 현실적으로 다른 그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아마 그 부분에서 박원철 의원님이 좀 반대 뭐 불만의 목소리를 내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지사께서 여러 가지 입장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책임 있는 기관들 국회나 의회가 오늘 언론 보도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예. 언론에서 오늘 도정의 입장이 나오니까 예. 좀 황당하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예. 도의회 그리고 국토부가 합의한 도민의 지지 그리고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겠다. 일방적 강행은 예. 하지 않겠다. 이게 분명히 천명됐었고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거기에서
도정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의회가 좀 압박도 해주고 예. 또 도민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께서도 이 내용을 합의한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거든요. 같이 삼자가 머리를 맞대서 최소한 앞으로 이 사업이 지금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도민 갈등은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일어날 없는 것이다. 상황을 막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거기에서 서로 간에 대화가 없었다. 그리고 예, 예.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관도 좀 만나줬으면 다른 기재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아니면 다른 부처의 장관들은 지사가 만나자고 언제든지 만났었는데 지금 국토부 장관만 만나자고 요청을 해도 한 번도 예. 만나주지 않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앞으로 걱정스럽고 예, 예. 뭐라고 드리기가 굉장히 난감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저희 요것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 과정들을 쭉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자체를 지금 포기한 발언이 오영훈 지사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왜라고 짐작하시는 부분은 혹시 있으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신 현실. 거겠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지사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물론 주민투표법상 국책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할 수밖에 돼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요청을 할 수는 있겠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 뭐 국토부 장관께서 제주도지사 할 때 주민투표에 대해서 엄청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여러 가지 거라는 건 네. 다들 짐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 표명조차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단체들이 불만들이 많아요. 다른 대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지난 아쉬움들이 남죠. 예. 저는 그래서 의회나 예. 국회의원 분들이나 아니면 지사가 3자 맡아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니까 예. 그럼 국토부 장관하고 얘기가 안 될 거면 예. 제주도에 정말 책임 있는 기관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예. 하는 그런 지난 아쉬움이 남는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오늘 저 이경영 의원님은 사실 제2공항 추진을 강력하게 좀 원하고 이제 주장하셨던 분이라서 표정 관리와 말 관리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를 그쪽으로 넘길게요. 네네네. 차라리 오영훈 지사의 이야기는 주민투표는 뭐 요구하지 않겠지만은 기본 계획 고시 후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니 뭐니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어떤 역할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실효성이 좀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오영훈 도정이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어떤 한 측면에서는 예. 어떤 정치적 부담을 덜고 상당히 노력하는 측면이 보여요. 일단 현실적으로 이제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거든요. 예전에 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민투표법에서 국가 예. 국책사무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예. 또 도지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할 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예. 있어서 도지사가 요구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도지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예, 예. 도민들의 반대 의견 또 그리고 도민들의 주민투표 실시 의견은 제출을 하되 예. 본인이 도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계획 고시가 되고 예, 예. 그다음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심의를 하는 단계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는 이제 부동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제주도의회로 이제 가서 거기서 동의 부동의를 논하게 되거든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제주도는 자기 할 일은 다 하게 된 것이고 이제 제주도의회로 이제 공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주도의회에서 우리 박원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처리되는 과정에 상당한 찬반 단체가 압박을 하게 되면서 예. 오히려 또 지역사회가 또 갈등의 연속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일단 도의회도 지난번에 김경학 의장께서 조금 발끈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거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냐 아마 취지는 그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넘기는 거 설 말고 어쨌든 이제 도의회가 해야 될 거라면 책임지고 이제 예. 그 과정을 처리를 해야죠. 어쨌거나 서로 다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네네. 지금 이거 받는 거 자체가. 네. 박원철 의원님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뭐 그 다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아쉬운 지점이라고 예, 예. 한다면 예. 저는 찐난 아쉬움이 남는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 아, 예. 그리고 지금 기본 계획 고시 안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거든요. 처음에 제가 갈등해소특위를 구성을 할 때 당시에 제2공항 관련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한 70% 정도가 저는 굉장히 찬성 의견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13,000여 분이 서명 청원서를 들고 의회를 찾았어요. 의회를 찾았는데 제가 그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의회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민들께서 그래도 찬성 여론이 높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반대하셨던 분 중에 위원장 중에 한 분이 의회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준다면 저는 동의하고 수긍하겠습니다. 이 반대하시는 분들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이 시작을 했고 물론 검증위원회 여러 가지 활동을 차치하고서라도 의회에서 저희 갈등해서 특위에서만 여러 차례 심층 토론회를 했던 게 한 제가 10번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예. 과정과정에 국토부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도정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또한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공개를 하면서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쭉 이제 지켜보셨던 거예요. 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고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제2공항 관련돼서는 더 굉장히 수많은 논의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 이제 아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도정이 조금 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예.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국회의원 세 분이라든지 도의회가 제 목소리를 좀 내주었으면 하는 그런 지난 아쉬움이 남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좀 조금 걱정되는 것은 그러니까 제2공항 얘기할 때 이게 뭐 찬반을 떠나서 다들 걱정하는 건 갈등 문제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고 해결을 할 것이냐인데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이거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거는 갈등이 쉽사리 수그러들 그렇죠. 것 같지는 예, 않다는 네. 짐작들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여론조사 발표만 놓고 보더라도 예.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지난번 우리가 도에서 추천한 여론조사기관 또 의회에서 추천한 여론조사기관 중에 한 여론조사기관이 바로 갤럽이었어요. 예. 갤럽에서는 상당히 오차범위 내에라고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걸 봐보면 이게 한 12%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볼 때 앞으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도민들의 갈등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치달을 것이다. 아, 그러면 예. 책임 있는 제주도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도정, 의회, 국회는 정말 예.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말씀 제가 좀 짐작이 가는데 지금 갈등이 걱정되긴 하나 가야 될 길이다. 네. 맞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오도정이 기본 계획안과 관련해서 예.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성산 지역 주민들의 이주 대책 그리고 예, 공항 소음 대책 문제, 고시화 되는 예. 도로 하수도 등 기반 시설 확충 등의 종합 대책, 개발 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 운영권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요구했거든요. 이에 더 나아가서 이제 특별한 보상, 또 정말로 그냥 일반적인 보상이 아니라 특별한 보상, 특별법에 의한 보상 등을 앞으로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공항의 추진 과정을 수인하는, 승인하는 그런 단계로 옮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바라보기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자꾸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